자, 리자이밍. <laughs> 아, 발음이 점점 좋아지시는 거같요 <laughs> 발음 좋죠. 네. 네. 아. 리자이밍. 리자이밍과 12명의 사도들도 아니고 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2명이에요. 예, 지, 아. 저희가 지금 12일 날 5명의 의원들이 예. 중국에 갔다 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예, 예. 그 사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자, 김태년. 네. 홍익... 아니 아니 앞에 거 김태년 거 어제 다섯 명은 어제 이미 갔죠. 김태년, 홍익표, 홍익표 고용진,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네 이렇게 다섯 명의 의원이 12일 날 갔었고요. 이분들이 소속이 네. 민생 경제 위기 대책위원회입니다. 음... 아 민생 경제 위기 대책위원회에속 국회의원들이 네. 왜 중국에 갔을까요? 하... 경제교류화를 갔답니다. 민생 경제를 챙기 위해서 갔다 네. 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전 비행기를 타고 네.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7명이 나갔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보십시오. 김철민, 민병덕, 도정환 박정, 유동수, 그 다음에 김병주. 김병주. 지금 한 명이 지금 빠졌네요. 여섯 명. 신현영 의원도 있었어요. 신현영, 엠뷸런스 신현영, 그 신현영. 앰뷸런스 불러가 신현영 의원. 네. 신현 신현영 머리 좋네. 자기가 빠진 건가 아니면 지각한 건가? 아, 앰뷸런스가안 와서 못 왔나? 어쨌든 증거 사진에안 남겨졌네요. 앰뷸런스안온거 아니야? <laughs> 어? 아앰뷸런스 타고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되는데 앰뷸런스안 와갖고 인천에 못온 겁니까? 네. 아유, 그건 어쨌든 저렇게 의원들 6 명이 지금 오전에 인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 뭔 잘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저 가운데에 있는 도정안 의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 문체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접시꽃 당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상당히 서정시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으로 어, 표변하여서 굉장히 일종의 이제 뭐 강성, 예. 어, 문화 정책 같은 것들을 좌파 우선에 그런 정책들을 폈던 사람 아닙니까? 저 옆에 박정 의원이 아침에 얘기를 네. 했나 봅니다. 네. 어, 그 중국 정부 초청으로 네. 2개월 전부터 추진된 일정이고 음. 네. 어, 국힘 의원들도 두 명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 빠졌습니다. 네. 당연히 요새 같은 데 빠져야죠. 네. 지금 중국 대사가 이렇게 분탕질을 쳐놨는데 네. 미국에 베팅하면은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네. 그런 얘기까지 듣고서도 저렇게 간다는 게 오히려 네. 소위 무슨 소원인모겠습니다그 가가지고 전인대든 네. 정계 문화계 인사들과 면담하고 티베트도 방문한답니다.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중국과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가 파탄이 나서 네. 한국의 경제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다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일종의 중국에 가서 아 우리나라랑 잘 지내봅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하면 뭐. 네. 예. 그런데 삼박4일 일정에 티벳을 간다. 티벳을 아, 가는 그러네. 거는요 중국 입장에서 티벳을 방문해서 우호가 증진됩니까? <laughs> 지금 중국 입장에서 티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놨고 신장 위그르 지역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다 뭔가 독립운동 같은 거를 억누르고 있고. 어, 안 갔으면 좋겠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을 보니까. 네. 3박 4일 일정이래요. 네. 3박 4일 일정인데. 네. 베이징 가가지고. 티베트가 어디 부산인가요? 네. 아, 베이징 가서 티베트까지 가는데 또얼마입니까 네. 그냥 티베트 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한국 들어오면 바로 들어와요. 4일, 맞아요. 3박 4일 끝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추한 일정으로는 도착하는 날 오늘 아마 오후에 뭐 간담회나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 간단히 바로 티베트로 가고 간담회를 할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음.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laughs> 그런 다음에 오찬 후 바로 비행기 타고 티벳으로 날아갈 네. 겁니다 티벳의 경우에는 또 절경을 보려면 공항에서도 뭐 다섯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이래 저 버스를 타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행은. 베이징을 거쳐서 티벳이 최종 목적지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외유성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아니, 티베트와 우리가 네. 국회의원들이 가야 될 만큼 네. 외교관계를 만들 게 없잖아요. 네. 중국과의 외교관계라면 티벳은 오히려 안 가져야죠. 네. 티베트 강강 가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들? 그러니까. 안 가본 거, 야, 이번에 중국 외유 잡혔는데 티베트 안 가봤잖아. 그때 네. 아니면 언제, 티베트 언제 가보겠어? 네. 티베트 예, 지금 티벳이 그리고 날이 좋을 때거든요. 아, 그렇구나. 티벳 같은 데는 예. 사실은 1월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 요즘. 그래서 지금이 아주 티벳 가기 좋은 절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선선하고 녹음이 푸르른 티벳에 관광 네.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티벳을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일정이라고 보고 만약에 정말 한중간의 경제관계를 다시 보려고 했으면 이를테면은 뭐 청도라든가 심천이 저 심천이 이 예. 이름이 뭐죠 중국말로 현전 예. 이런 경제지구를 가던가 그쵸.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뜨거운 도시인 상하이를 가든가 음, 네. 또 그다음에 역시 수도인 북경에 머무르면서 음, 뭐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기업인들을 만난다거나 기업인들을 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정에 티벳을 간다 저는 정말 이거 의심스러운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네. 갔다 오신 다음에 티벳. 방문해서 네. 어떤 성과를 냈는지 네.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어저께 저희가 예측을 했었던 그 리자이밍 사태 아. 이후에. 예. 네. 그러니까 5 플러스 7 해서 112명의 네. 사도가 네. 저렇거군요5명일로 네. 예, 그런데 나와. 우리 역시 시청자님들은 야, 사도는 무슨 사도야. 저기야. 조공 바치러 가는 거야. 아, 아, 어? 조공 사절, 조공사절, 조선시대 조공 사절이냐? 지금 이러고 네. 계세요.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데 저렇게 네. 가는 걸 보면은 참 네. 의원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심장들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령 받으러 가냐 뭐 이런 <laughs> 분들이 계신데요. <웃음> <웃음> 네. 하여튼 이 부분을 정말 좀 의심스럽게 그,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중국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지금 민감해지는 게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네. 조금 본질적으로 우리 해보겠다. 국민들의 네. 삶에 있어서, 삶의 네. 측면에서 네.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네. 몸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야, 너네가 감히 우리한테 튕겨져 나가려고 그래? 너 그러니까. 까불다가 진짜 죽는다? 그 그렇죠. 얘기 한 거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미국한테 뱅킹하면 네. 네. 후회하게 될 거다. 그 말이지 네. 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대통령이 이 말을 정확히 받아서 13일날 얘기를 예. 했어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네. 한중 상호 간의 상호주의에 맞도록 개선, 제도를 좀 개선해 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예. 이 얘기 뭐냐면, 야, 지금 균형 안 맞는 거 바로 잡아. 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사실은 법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 네. 우리나라에 들어 있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 맞습니다. 지방선거, 지방선거. 투표권. 예. 그것 때문에 저희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뭐도로나 네. 이런데 그 네. 민주당에서 중 네. 신중적인 고를 내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였고. 맞습니다. 두 번째가 많이들 얘기되어 왔습니다. 건보 보험 적자. 맞습니다. 중국인들 네. 그리고 제주도나 그 다음에 서울. 자, 이 얘기가 더 의미 깊은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맞습니다. 끼어드는 네. 어, 땅을 살수 있게 한 거, 예. 이런 것들을 상호주의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뭐냐면은 자 중국 사람들 한국에서 투표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와서 10년, 20년, 30년 살아도요 중국 투표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보 재정.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가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네. 혜택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의료보험, 뭐 암관료 치료도 받고. 그거 한국 있잖아요. 저도 중국 1년 거주했는데요. 네. 여행자 보험 들었어요. 엄청 비싼. 아, 그렇죠. LIG 여행자 보험 들어가지고 네. 1년 동안 무슨 병 나면 은 네. 그걸로 나, 일단 쓰고 하는 그건데 네. 중국 의보 혜택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의 의료 수준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땅못 삽니다. 네. 런데 중국 사람들 한국에 땅 사요. 아파트 사요. 맞습니다. 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인데 여기 거의 80%인 10만 명이 지금 10만 중국인이에요. 네. 그리고 의료보험 적자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는 109억 원 적자로 중국인만큼은 여전히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료가 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남는 거죠. 중국인들 그러니까. 상대로 이렇게 내보면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와 그 사람들이 이용한 그 의료 혜택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중국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저 의료보험 적자가 109억 원이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적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얼마를 샀나 보니까 예. 4만 7천 명이 지금 어, 한국 주택을 사갖고 갖고 있거든요. 주택이라는 게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여기 53.4% 4사프로 사만 구천 채 정도가 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저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 네, 네. 중국인이 막 예, 현금으로 빵빵 산다막그 예,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제가 상하이 거주할 때 네.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사냐면요. 네. 제가 상하이 푸동지구에서 상당히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어이 15층짜리인데 1층부터 15층까지 주인이 똑같아요그니까 중국 사람들은 투기라면 그런 식으로 안 돼요. 네, 네. 세게 그냥 하죠. 그한 아파트 한 라인을 다 사버려요. 네. 그니까 원주에 제가 살았던 때, 때부터 원주라고 중국 네. 부자들 사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상하이 와서 집을 사버려요. 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땅은 네. 옛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땅은 공유예요 국가 네. 거예요. 네. 대신에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은 뭐냐면은 그 땅에 대한 그 사용권을 뭐0년을 준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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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권을 갖는 건데, 네. 그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 보니까 중국인 사람들은 경, 중국은 경제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다가 네. 땅을 가질려고 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캐나다의 벤쿠버. 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네. 이런데 특히 벤쿠버는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나 땅을 땅 주택을 너무 투자를 해가지고 네. 벤쿠버의 백인들 원주민들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닌 캐나다 사람들이 네. 집을 못살 정도로 하하. 그게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그런 패턴으로 땅을 샀. 집을 사대고, 예. 한국에서는 현금으로 팍팍 질러갖고, 네. 그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네. 우리는 못하거든요. 네. 중국에다가 아파트 샀다가요. 네. 그 몰수당이요 몰수당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중국은 토지 공유제거든요. 네. 토지 공유제이기 때문에 개발 같은 거할때 개발 보상도 안 해줘요. 네. 거기 자기가 갖고 있는데 거기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해서 개발 보상해주잖아요. 중국 안 해줘요.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부를 지키려면 음. 인근 국가, 캐나다, 네. 이런데 땅을 사야 되는데 한국에 땅 사고 싶어 합니다. 토꼬맘님 두분 방송 감사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동안 네. 아주 그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혹으로 지금 지내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호구는 말입니다. 자기가 떨치고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호구를 못 면합니다. 그래서 그쵸? 호구를 면하려면 반대로 빨아먹던 사람들이 막 때리고 화를 흠. 냅니다. 네. 그 순간을 버텨야만 저는 호구 탈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도 한중 사이의 갈등이나 긴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이 시간을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거는 저희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구를 해봐서 압니다. <laughs> 자또 예. 문제. 그럼 지금 이 상호주의 네.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네. 누구 소관일까요? 법무부? <laughs> 맞습니다. 이것도 법무부 소관입니다. <laughs> 그래서 작년 12월에 네.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투표권 조항의 상호주의를 반영하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국익과 상식에 부합한다. 네. 네.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후에는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행법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 음... 한계를 적 때고 있다고 하면서 투표권 건드리겠다고 했고요. 네. 그 직후에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 저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13일 날 싱하이밍 주, 주, 주한 중국 대사가 법무부로 과천 네. 법무부 청사를 찾아갑니다. 아, 양보했나 보다. 그러니까 사진은 저렇게 찍어야 되는 겁니다. 네. 딱 찍고 정중하게 네. 서로 뭐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네. 뭐 해주십시오 뭐 네. 이렇게 하고 어... 그렇게 했는데 왜 이재명 어제 대표 사진이 완전 비교되는 거고 네. 너무 비교되죠. 네, 네, 네. 뭐 저렇게 했고 저 자리에서. 네. 싱하이밍이 네. 아마도 한동훈 장관한테 네. 이런 뭐 이런 것들 곤란하다, 네. 뭐좀잘 네.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했겠죠. 네. 그런데 안 먹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싱하이밍이 또저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저 이유든지 저 자리에서. 네. 관저에 와서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아, 그래서 많이 식사 한번 하자고 얘기한 거찬 초청을 했대요. 네. 한동안 갔겠습니까?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정중하게 거절하고 아. 왜 중국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 거를 갬만.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추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정말로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겁니다. 네. 어, 하여튼. 최근에 이 행보를 어떤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한쪽에서 그럼요. 대놓고 싸우면 또 음. 한쪽에서는 외교라는 거는 그렇게 긴장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다. 네. 또 중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 그런 지적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지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외교는 조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얻은 것은 결국은 일개 저 대사 하나가 대한민국에 거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이 결론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서도 아 체면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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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예, 비겁한 짓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네요. 비겁함이네요, 예. 그거는. 네, 네. 그렇죠. 비겁한 거죠. 예, 그래서 리자이밍께서는. <laughs> 어, 원래 밥이나 먹자고 해갖고 갔는데 그렇게 15분 읽을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이제 단독 기사로 그렇죠.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리 짜이밍께서는 장점이 뭡니까? 아주 현장에서 들이받는 거 잘하고, 뭐야, 버릇이 없어. 그쵸. 그렇죠. 렇 어, 뭐야, 버릇이 없어. 가버리죠. 맞아 네. 이거 인이어 빼고 기자, 야, 질문하지 네. 마. 이랬던 사람인 네. 그런 기계는 어디로 가고. 음. 맞네요. 어? 저 리자이밍 쩍벌하고서 앉아있는데 옆에서 있고 또 옆에 배석했던 그비설실장이었나요막 네. 겁나게 열심히 적고 있고. 그럼, 그럼 저도 예. 저도 약간 이렇게 경청하는 듯 귀를 이쪽으로 네. 기울여 가지고 네.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 골을 저 골, 저, <laughs> 저 모습이라고 요저 아, 모습, 네. 저 모습이 연출된 거는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리자이밍 대표가. <laughs> 네. 제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손을 잡고 반일 선동을 음.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염수 문제, 즉 처리수 문제를 갖고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부르면서 네. 일본에 같이 대처하자. 네, 그 네. 얘기를 하려고 심지어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에 반일 불씨를 태우기 위해서 중국 대사랑 저렇게 만나 갖고 사진 찍고 일본 오염수 규탄하려고 했는데. 지계에 네. 지가 빠져 갖고 저기 가서 호구짓을 하다가 왔다. 사실 그, 저거잖아요. 여우짓 하려다가 호구된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중국이 저 후쿠시마 네. 오염수 처리수 문제에 같힌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저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의외로 했지만 한국 서해 네. 쪽에 중국이 짓고 있는 원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중국이 일본 얘기, 일본 원전 오염수 뭐 원전 처리수 얘기를 하는 순간 네. 자기들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왜 합니까? 그러나 일단 뭐, 리자이밍께서는 일단 뭐, 한번 어그로 끌어서 아, 분위기, 어그로.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저기 이제 달려 들어갔다가 덫에 걸렸다고 저는. 덫에 봅니다. 걸렸다. 덫에 네. 걸렸다. 여우짓 하려다가 호구됐다. 호구됐다. 예.